안녕하세요. 긴장합니다. 네. 지난주 바쁜 속에서 제가 틈틈이 머리 좀 쉬려고 가끔씩 유튜브를 보는 과정에 깜짝 놀랐어요. 북한 열병식에 목에 바늘을 꼬는 군인들이라는 주제로 뭐 방송국에 탈북민 예능 프로 하는 방송에서 그런 사실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걸 또 짧게 편집해서 6월 20일 날 유튜브에 지금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까지 방송하지? 그에 대한 진실 제가 오늘 좀 밝혀드리려고 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탈북민들 증언 중에 가장 힘든 문제가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꼭 그분들이 얘기한 내용이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이 분명히 더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상을 보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 4.25 열병식 훈련 도중에 영양실조 쇼크 기록 때문에 강제로 솔직히 훈련장에서 대학으로 소환된 훈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단된 이후에 자율신경통 마비가 두 번이나 하반신 마비가 오는 바람에 제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된 과거를 바로 지난 방송들에서 뭐 많은 방송들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병식 문제로 제일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열병식에 관련된 직접 훈련 참가자가 방송에 나와서 하기에는 아마 제가 최초였을 거예요. 2013년에 제가 그 영상을 처음으로 방송을 했죠. 이 방송에서는 북한 열병식 뒤에는 목에 바늘을 꽂은 군인들의 고통이라는 방송을 하던데, 북한군에서 복무를 해본 분들은 다 아는 사실. 열병식뿐 아니라 일반 군인들도 장교들도 버릇처럼 꽂는 바늘이라는 이유를 내가 먼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열병식에만 꽂는 바늘이 아니에요. 일반 북한 군인들도 다 꽂습니다. 이 바늘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남편 옷을 일단은 꺼냈어요. 애리들이 다 이렇게 먹깃이 이렇게 다 빳빳하잖아요. 첫째로 이 빳빳한 먹깃 여기에다가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마분지로 된 연장을 여기다 답니다. 연장을 달게 되면 바늘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이 연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럼 그 딱딱한 부분이 연장이 먼저 목에 닿지 바늘이 먼저 닿지는 않아요. 이거는 북한 군에서 군사복무한 남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이게 먼저 문제입니다. 그럼 목 달기에다 왜이 연장 밑에다 왜 바늘을 꽂냐? 북한군에는 바늘이 아주 귀합니다. 근데 이 바늘에는 명찰을 달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바늘이다라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왜 바늘이 귀하냐? 매일과 같이 이 목달개에다 천을, 하얀 천을 여기에다 목달개에다 달아줍니다. 이 목달개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하얀 천을 요 에이를 상대로 해서 하얀 천을 여기에다 요만한 높이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 천을 왜 다냐? 북한군은 군복이 단벌입니다. 단벌인데 여기에 때가 계속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군복이 단벌인데 빠는 게뭐 거진 대공사입니다. 1년에 행사입니다. 그거는 군복 한번 빠는 것이. 그러니까 목달개를 아침마다 깨끗하게 계속해서 여기에는 때를 안 묻게 하려고, 그리고 단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그 목달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목달개 같은 경우에는 매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이 상당히 귀해요. 바늘이 있어야 목달개를 매일과 같이 교체해서 달죠. 바느질해서. 그래서 붉은 청년군의대, 15살 때 붉은 청년군의대에 가는 북한 학생들 제일 먼저 배운 게뭔줄 압니까? 이 목달개 다는 법을 배웁니다. 장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여유를 두고 바늘을 조금 여유를 갖고 있다가, 병사들 바늘 없어서 목달개 못 다는 친구들, 시간은 없는데 전날 저녁에 목달개 달기 위해서 바늘 하나에 줄줄이 한두 명, 세명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니다단 다음에 내좀 줘, 니다단 다음에 내좀줘 이러고 기다립니다. 그러한 상황을 볼 때는 가끔씩 장교들이 바늘을 몇 개씩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저도 항상 그래서
바늘통으로 항상 2, 30개씩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주는데 다음날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장에다가 항상 꽂고 다니는데,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 바늘을 잘못 꽂으면 여기로 해서 진짜로 목 찌릅니다. 그래서 아침 검사 때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바늘을 여기다 못 꽂게 하기 위해서 아침 검사 때 연장을 들춰봅니다. 그럼 연장 들춰봤을 때 여기 바늘이 있다 하면 바늘 회수합니다. 병사들은 그걸 못하게 해요. 바늘이 몸속으로 들어간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사 때, 제가 병사 때 군에 입대했을 때 저희 사관들은 저희한테 뭐라고 교육했냐면, 바늘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혈관을 따라서 자꾸 끝이 뼈서 가기 때문에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다 헤맨다. 그런데 바늘은 절대로 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애를 꽂지 마라. 근데 사관들은 계속 애를 꽂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1, 2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사관들 따라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안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신입병사 때는 상당히 그걸 통제합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두 번째, 바늘을 이 연장 뒤에다가 숨기는 이유가, 바늘통이라는 게 북한에서 상당히 많이 팝니다. 바늘실통. 그리고 북한군 아침 검사에는 거울, 빗, 손수건, 바늘실 항상 검사합니다. 거울, 빗, 손수건 항상 갖고 다니고 바늘실도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게 김일성이 한일무장유격대 당시에 그렇게 힘든 전쟁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토벌대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힘든 속에서도 옷차림만은 단정했다는 것이 항일유격대 전통이다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항상,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옷차림이 단정해야 된다. 아침 검사의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아침 검사를, 아침에 기상 일어나서 식사 가기 전에 대열을 정리해놓고 지휘관들이나 사관장이나 부서제장들이 아침에 군복 정돈 상태를 항상 검사하는 걸 아침 검사라고 북한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 상의 주머니에다가 항상 거울, 빗, 손수건, 바느실을 엮고 다니는데, 이게 바느실을, 바늘통이 북한에서 파는 게 많은데 그 통 뚜껑이 든든하지 않아요.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바늘이 통째로 쏟아져서 진짜 찌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하냐. 종이에다가, 이런 종이가 있다면 이 종이를 딱 실을 감기 좋은 이런 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실을 막 감고 여기다 바늘을 꽂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찔려요. 그래서 실만 갖고 다니고 바늘은 항상 다른 데 감춥니다. 그래서 저 뭐야, 바늘 감추는 것이 군복 전체 중에 어디냐면, 첫째로 연장 밑하고 그 다음에 모자입니다. 모자 체양 여기에, 모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 훈련할 때면 이렇게 벗고 다니기 때문에 모자 체양 그 안쪽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바늘 보관이라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연장 밑에다 엮는 거지, 열병식 훈련에서 졸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바늘을 꽂는다, 이거는 좀 네. 열병식이란 건 몸을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훈련에 딱 들어가면 졸고 싶어도 못 졸아요. 정말이에요. 졸고 싶어도 못 졸는데 어디에서 딱 졸냐. 종대별로 쫙 해서 기립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 수많은 열병식 행렬이 다 움직이려면. 근데 그때 졸지 말라는 겁니다. 열병식 할 때 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병식 몸이 움직일 땐 절대로 졸지 못합니다. 열병식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입니다. 그 북한 열병식 영상 보십시오. 연합뉴스가 2018년 북한이 당창군 70돌 그 열병식 영상을 올렸던데, 그 영상 같은 경우에도 거진 2시간짜리 영상입니다. 2시간 동안 군인들이 서서 대기합니다. 그들이 실제 움직이는 시간이 1분 30초. 216m인 김일성 광장 앞을 지나는 시간인데, 그 1분 30초를 위해서 그들은 2시간 동안 서서 대기하는데 그때 졸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졸지 않기 위해서, 졸지 않게 해서 너네 바늘을 여기 꽂아라. 누구도 지휘관들, 그 누구도, 북한군 지휘관들, 그 누구도 그렇게 지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 왜 나왔냐? 만약 그들이 방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행동이 왜 나오냐? 스스로의 충성심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 열병식을 참가할 때는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사고 저지르면 안 되고 여기서 과오범하면 안 된다. 그건 열병식 안 가기보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남으려면 대기하는 동안에 그들이 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자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밭 할때 바늘이 여기에 아니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우로밭 할때 45도 각입니다. L이 연장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턱이 닿지 않습니다. 목은 항상 여기에서 이 헛구를 딱 채우게 합니다. 군복 연장 헛구 무조건 이거 채우게 해요. 이거 자체를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채우게 되면 여기 항상 목에 딱 여기 붙어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는. 바늘은 항상 이 L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연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 바늘이 목을 찌른다는 건 그거는 진짜 황당한 일이거든요. 어떤 것을 보고 그분들이 그런 증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 문제를 조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열병식 훈련 참가자로서 정말 오랜 군인 생활로 군인 생활을 했던 군인들은 아마 북한 군인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거든요. 방송할 때 조금은 현실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면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늘 꽂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거진 고문식으로 그렇게 북한 군인들을 여기다 바늘을 꽂고 훈련시킨다. 이거는 진짜 과장이거든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열병식 중에 차라리 방송을 하겠으면 이런 방송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북한 열병식 중에 제일 고통은 뭔줄 아니까? 물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겁니다. 엄청난 열병식 훈련 강도에 땀은 계속 흐르는데 물을 못 마시게 합니다. 물 마시는 것이 첫째로 물병을 자의대로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지 못합니다. 수돗가라든가 어느 거라든가 그러면 훈련을 한 2시간 진행하고 2시간 이후에 휴식을 하게 되면 그때 물 마시러 가는데 그때 물 마시러 못 가는 사람들은 물을 한 반나절 동안이라도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까지. 한국 와서 병영 체험을 갔는데 제일 처음에 간 부대가 신병대대였는데 군인들이 이 바지주머니에 물병을 차고선 훈련하다가 지가 목 마르면 무조건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물 마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부러웠어요. 야, 열병식 때전 물만 있었어도 우리 정말 살았겠는데 저는 그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물은 배고픔도 달래주고 뭐 수분 보충도 해주지만 북한 군인들한테는 그 배고픔을 달래준다는 그 장점 때문에 물이 정말로 소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에 식당에서 소금까지 이렇게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소금까지 도둑질을 해가지고 바지 주머니에다가 소금을 모두 다 넣고 다녔어요. 그러다 훈련하다가 지휘관, 정대장이나 이런 지휘관들이 앞쪽으로 탁 가게 되면 뒤에서 쬐끄덕 소금 하나를 입안에다 넣고 그걸 오랫동안 감추면서 목에서 침이 감돌게 하는 걸로 저희는 갈증을 달랬습니다. 갈증이 마지막에 날 때는 제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할때 미린병장 훈련 나가기 전에까지만 훈련을 했기 때문에 흙도로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흙에 먼지가 함께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이게 목 안에 진짜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침을 탁 빼두면 피가래가 같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때 당시 대체로 피를 같이 모두 많이 뱉었던 기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목도 오직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야 된다. 누군가는 무엇보다도 다른 데보다도 더 독출난 무언가는 발견을 해야 된다. 오직 거기에만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방송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갑니다. 제발 저 과장된 방송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증언한 분들도 분명히 좀 잘못됐겠죠. 그 자리에 분명히 북한 군 출신들 여러 명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말을 했는데 편집을 당했던가. 편집이 상당히 무섭다는 걸좀 저는 상당히 방송계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내가 편집하는 과정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편집하는 사람이, 방송을 한 사람이 직접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라고 한그 방송을 내가 직접 편집하는 거하고 방송을 한 사람이 말한 의도와 편집하는 사람의 의도가 달라지면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탈북민 증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명씩 목에 반을? 정말 아닙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